아주 참말로 곱네요. 아, 너무 모양낸 거 아니요? 오늘 법원 나가서 영업한다며요. 힘 좀 줘야죠. 기어, 오늘 아버지 영업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이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렸구먼. 근데 잘 안 돼서 문 닫으면 어쩐디야? 괜찮아요. 산입에 거미줄 찍었슈? 기어, 오늘 아버지 힘내라고 배터리 충전 좀 해줘. 알았슈. 귀를 모아 모아서 충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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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법원 댕겨올게. 정의원이 목미도 오시면 법원 민원실에 확인해 보세요. 이혼 무효소송이요?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을 받으셔야 이혼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말이 돼요? 당사자도 없이 법원 맘대로 이혼시켜놓고 왜 절도로 재판을 하래요?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와서 재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글쎄, 그게 잘못됐다니까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시간에 괌에 있었고. 그러니까 이혼 무효 소송을 하세요. 방법은 그것뿐입니다. 이혼녀들이 떼지어 우르르 몰려와야 할 텐데. 갑자기 변호사를 어디서 구하냐고. 아, 글쎄 말이 안 통해 엄마. 무조건 재판을 해야 된대. 그러니까 엄마도 좀 알아봐. 나도 친구들한테 전문 변호사 찾아볼 테니까. 이혼 전문 변호사 변동우? 아, 아깝다. 카드만 안 막혔어도 지금쯤 보라카이에서 이런 애들하고 신나게 그냥. 뭐야? 손님 한 명 몰고 가요. 상담 준비하셔요. 손님? 그렇게 유능하세요? 아유, 말하면 잔소리죠. 인류대 출신에다가 약관 24세 사시 합격하신 영재 중에 영재예요. 예. 재판 경험은요? 예. 다섯! 다섯 건이요? 아, 이번 달만요. 그럼 가시죠. 변호사님! 의뢰인 오셨슈. 아, 김 장관님? 아, 따님 이혼을 저한테 맡기시겠다고요? 아, 글쎄요. 제가 9월까지 스케줄이 꽉 차서요. 아, 예. 아, 죄송합니다. 다음 이혼 땐 꼭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휴가요? 아, 하도 일이 많아서 3년째 바닥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. 예. 변호사님! 아, 예, 예, 예. 아, 예. 아, 그럼 제가 또 의뢰인이 와서. 예? 오래 기다리셨죠? 아줌마!